조계종 국제선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법회로 생전 예수제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코로나19로 부처님의 법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법문했습니다. 최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불교 3대 의식 중 하나인 생전 예수제 초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생전 예수제는 살아생전에 미리 공덕을 쌓아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교의 대표 의례입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은 법회가 재개된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마음을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달랠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발언 드릴 수 있는 그런 법회가 재개돼서 정말 다행스럽고 불안했던 마음들을 여러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지혜의 샘이 솟아서 그런 그 두려움과 긴장감들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법회가 될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흔쾌히 법문을 허락해 주신 여러 큰 스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전 예수제를 하는 법회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많은 또 돈독한 인과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보고 싶었던 지금까지 그리웠던 불자님들도 뵐 수가 있고 해서 오늘 너무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초제에는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초청돼 감로 법문을 신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덕문 스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신행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이 부처님 법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웠거나 또 부처님의 가피장에 달아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 부처님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데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이 소중함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덕문 스님은 생전 예수제를 맞아 공덕을 쌓는 방법에 대해 먼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베푸는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를 딱 투자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보시가 아니고 자비예요. 같이 사랑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자비예요. 그런 마음을 꼭 밑바탕에 깔고 복과 덕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제선센터 신도들은 부처님 전에 보시를 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국제선센터는 어제 봉행한 초제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큰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진행하며 다음 달 14일 막제와 회향을 겸해 보살계 수계살림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